자, 오늘 마지막 영상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P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들 조심들 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팁 살짝 드릴게요. 조심들 하세요. 자, 비트코인 시황은 제가 조금 아까 여러분들한테 다 녹음해 드렸고요. 자, 여기 다 미리 다 녹음해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분석은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은 내 분석대로 100% 움직일 것! 썸네일 이렇게 자신있게 적은 사람 봤어요? 자, 여기 조금 아까 바로 방송물 녹음했습니다. 자, K-Tips코인, K-Diamond코인, 레이어2, 레이어3, 4 프로젝트 가동 중입니다. 이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이 돈 주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보세요. 보시고 당신이 18일날 요때 내 방송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하루에 1,000만 원 먹었다. 썸네일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저께 글 쓴 거 여기 포스트 나오죠. 딥스코인, 케이다이아몬드코인의 가치 상승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 다음에 S&P 비트코인, S&P 500 주가는 내 말대로 움직일 것이다.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자, 이 포스트. 자, 또다시 시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자, 요때에요. 자,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요때입니다. 요때. 다시 한번 자료 보여드릴게요. S&P, 나스닥, 비트코인의 미래, 나와 인연의 고리를 맺는 자, 큰 돈을 벌리라.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믿지 않는 자, 훗날 크게 후회하리라. 자, 동영상,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 2부 오늘 마지막으로 녹음하는 거예요. 2부 녹음. 자, 여기 보시면 4172.5라고 나오죠. 최저점. 4161, 4172.5입니다. 여기 4161이죠. 드렸죠. 4171에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요 구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권이 왔고요. 여기가 깨지면 주가가 위로 가든가 밑으로 가든가 결정난다라고 이야기했고, 방송 녹음을 요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업로드를 시키는 도중에 급락이 왔습니다. 자, S&P 나스닥 4171에서 결정난다. 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고 시한분. 자, 여기 지금 적어놓은 거 보셨죠? 4171. 여기에서 결정난다. 난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을 내드렸죠. 자,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자, 그러면 지금 또 한 번 또 하나의 팁을 드릴까요? 자, 조금 아까 올렸던 영상입니다. 또 하나 팁 드린다고 그랬죠. 자, 조금 아까 제가 팁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아까 제 녹음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 아, 여기. 자, 여기. 자, 요 구간. 조금 아까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죠.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다시 한번. 아, 이 내용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 드린 거. 다시 팁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릴까요? 자, 이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이 전저점 있죠? 여기에서 주가를 이제 바닥을 잡고 오늘 바닥을 잡고 주가가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의 바닥이라고 제가 얘기하죠. 오늘의 바닥.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전 오후 계속 상승하다가 지금 급락했잖아요. 근데 오늘의 바닥이 여기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살짝 팁을 드리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짝 팁을 드린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이 전저점 있죠?
여기에서 주가를 이제 바닥을 잡고 오늘 바닥을 잡고 주가가 다시 턴어. 자, 바닥을 잡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다. 바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확히. 어라운드에서 올라올 거냐, 뭐 올라올 거냐는 여기에서 결정납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서 결정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171. 그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왔습니다. 자, 그 전에 목표가를 잡아줬습니다. 정확히 4,161에서 결정난다. 급락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또한번 기로점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팁 드릴게요. 자, 한 가지 팁 드린다고 또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의 저점 4,161.25에서 주가가 방향이 또한번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시황 분석 미리 예측해 드렸으니까요.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공짜는 아니다. 바로 팁스코인 그리고 S&P가 아니라요. 이 팁스코인 그리고 K다이아몬드 코인 이 미래를 위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 지식과 돈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물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여기에다가 다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올려드렸냐? 내 시황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여기 나오죠? 팁스, K 다이아몬드 코인 레이어 4 프로젝트. 자, 이거 동영상에 제가 지금 방송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시험은 단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비트코인의 나스닥 S&P 500 선물 거래 방송 실시. 자, 팁스 K 다이아몬드 코인의 가치는 이렇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해서 미리 다 올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이 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저와 인연의 고리를 맺으십시오. 자, 오늘 그저께 이제 방송물 올렸던 거 이게 방향이 S&P 나스닥 비트코인은 애들의 장난이고 제가 얘기하잖아. 이 S&P 나스닥이 이게 방향이 내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또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비트코인은 애들 장난이라고 이게 애들이 이게 뭐 떡볶이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떡볶이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동영상 지금 첨부해서 아까 제 방송 다 그저께 방송 다 리바이벌 해가지고 보여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 S&P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어떻게 마무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 이제 바뀔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저는 다 알고 있다. 애들 장난이라고 그랬잖아. 애들 장난. 그리고 S&P 나스닥이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게 될 건지는 이미 내 머릿속에 모든 작전이 이미 다 파악이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융시장에 단한 번도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이돈 버는 기술을 누가 내려줬다? 하늘이 내려줬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지금은 공익적인 거다 버렸다. 철저하게 수익사업으로 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여기 보시면, 아, 내가 이걸 왜 켰지? 아, 까먹었네. 금방 얘기하다가. 내가 왜 이걸 왜 켰지?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켰는데. 아이씨.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이거 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면서. 아, 맞다, 맞다, 맞다. 나는 신이다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신이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50개
개씩으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30탄. 나는 엄청난 돼지의 씨앗을 뿌리자마자 새싹이 수없이 터지는 것을 보았다. 국산 한돈 삼겹살 도매원가 12,000원.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꿈속 이야기. 자, 이게 자그마치요. 지난 10년 동안의 꿈을 꿨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돈 버는 기술, 이 파생상품에서 금융시장에서 돈 버는 비결, 이 비트코인 급시황, 나는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여기 2023년도 3월 17일 날에도 또 포스트 썼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돈 버는 기술을 하늘이 나한테 가르쳐줬다. 신이, 하느님이, 부처님이 지난 10년 동안 돈 버는 기술을 나한테 가르쳐줬다. 꿈에서. 그래서 내 시황은 단한 번도 틀리지 않는다. 비트코인, 그리고 코스피, S&P, 나스닥이 오를지 내릴지는 난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 분석대로 100% 움직인다. 라고 제가 오늘도 썸네일에다가 적었잖아요. 100%내 얘기대로 움직일 것. 여기 비트코인과 모든 알트코인은 내 분석대로 100% 움직일 것이라고 썸네일 오늘 또 만들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이렇게 썸네일 올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차트 보고 어쩌고저쩌고 이러지? 난다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나를 안 믿는 놈은 돈을 못 번다. 패가망신한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쪽박 차리라라고 제가 여기다 포스트 쓰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내 말을 믿지 않는 자, 뭐 이게 얘네들이 검색 기능이 포괄적이지를 못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마 그런 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전 재산을 탕진하리라. 쪽박 차리라. 뭐 이렇게 포스트 쓰잖아요. 여기 썸네일에 보세요. 클릭해 볼까요? 자, 코스피 급락. 자, 피바람과 곡소리가 비트코인 7월 피바람과 곡소리가 멀리서 서서히 들린다. 2, 3일 안에 결정난다. 내말 명심해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전 재산을 탕진하리라.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포스트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든가 말든가 이렇게 쓰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 뭐야. 아니 알겠어. 너 실력 좋은 건 알겠어. 그런데 왜 포스트를 그렇게 쓰냐고. 내 분석은 한 번도 틀린 적 없다. 나를 믿지 않는 자 인생이 나를 믿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나를 믿지 않는 자 쫄딱 망하리라. 여기 포스트 제목 그렇게 쓰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자 쫄딱 망하리라. 아, 좀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포스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히스토리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포스트를 이렇게 쓰는데, 다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 포스트 제목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저걸 보고 아, 저 새끼 진짜 엄청 잘하긴 잘하는데 왜 포스트를 썸네일을 저렇게 적지? 아, 이러고서 반신반의하게 될 거예요. 뭐, 그 숨은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결론,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은 돈 벌러 들어오시는 거잖아. 내가 포스트 제목을 저렇게 쓰든 안 쓰든, 이거는 내 전략이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나한테 오는 걸 그다지 원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건 전략이고, 히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국민기업은 버렸다. 휴지 쪼개. 아니, 쓰레기통에다가 버린 지 지금 한 일주일 됐습니다. 자, 이제 모든 또두 번째의 프로젝트가 하나씩 히스토리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